지난해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공공 화장실 이용할 때 겁난다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에선 누르는 비상벨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비상벨도 있어서 소리만 질러도 경찰이 출동합니다. 한지연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계절. 그러나 여성 혼자 화장실에 선뜻 들어가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혼자 있을 때는 좀 위험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어요. 이런 불안감을 덜기 위해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에 누르는 비상벨과 함께 음성인식 비상벨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음성인식 비상벨은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두 가지 문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구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곧바로 112 상황실에서 화장실 스피커를 통해 경찰 출동 사실을 알립니다. 경찰이 지금 출동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화장실 위치가 순찰차로 전송되고 순찰차가 오기 전까지는 화장실 밖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이 계속 작동합니다. 음성 인식 비상벨은 여성의 약간 큰 목소리에만 반응하도록 설정됐습니다. 여성분들을 300명 정도의 녹음을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한 후에 90dB 이상의 소리만 지르면 충분히 112로 신고가 되는. 음성인식 비상벨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140곳 전체에서 본격 운영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